네, 반갑습니다. 티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죠. 환전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한국에서 환전했을 때, 그리고 파타야에서 환전율 제일 높은 환전소, TT 환전소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은행에서 EXK카드 만들고 오시라고. 왜냐면 많은 돈을 갖고 다니면 불안하고 언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긴 합니다. 그 대신 그때그때 뽑았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뽑는 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가서 EXK카드 만들러 왔는데요 하면은 아주 쉽게 금방 만들어줍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아마 그 한국에서 환전한 영상에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로 어디서 돈을 어떻게 뽑냐. 지금 여기 보이는 ATM기, 초록 색깔 ATM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K뱅크라고 써져 있어요. K뱅크, 카시콤뱅크입니다. 태국에서 정말 유명한 뱅크고 이렇게 초록색에 빨간색으로 ATM기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여기서 뽑아야지만 수수료가 가장 적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ATM기에서 뽑으면은 이제 환전 수수료 플러스 ATM기 수수료까지 나가는데 여기 K뱅크, 카시콤 K뱅크에서 뽑으면 ATM기 수수료는 안 나간다는 거. 근데 우리은행 수수료가 300불 이하일 때는 1000원, 300불 이상일 때는 500원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카드를 먼저 넣습니다. 넣죠.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비밀번호 적고 여기 초록 색깔 있죠? 어셉트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비밀번호 한국에서 설정한 건 분명 4자리인데 여기 6자리 적으라고 해요. 뒤에 00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어셉트 됐어요. 얼마 뽑겠냐 이렇게 나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태국어 못 읽으니까 영어로 바꿔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얼마 뽑을 수 있는지 나와 있죠. 근데 이 이상 다른 금액을 뽑고 싶다 하면은 캐시 위드드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내가 뽑고 싶은 금액이 없어 하면은 key in other amount 밑에 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파짓 이렇게 하면 여기 0이라고 뜨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옆에 숫자로 내가 뽑고 싶은 금액 뽑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환전했을 때 7,900바트 줬죠. 30만원 했을 때. 그래서 이거 7,900 한번 해볼게요. 됐어. 7,900바트 했고요. 여기 7,900바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카드까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7,900바트 한 이유는 여러분들 30만원씩 저번에 할 때도 30만원 했고 여기서도 30만원 했고 30만원 기준이 7,900바트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30만원을 못 뽑으니까 7,900바트로 했고 그럼 이제 우리은행 어플 들어가서 얼마 출금됐는지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30만원 한 7,900바트 정도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뽑힌 금액 보여요? 지금 방금 뽑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99,069원 30만원이 안 됐죠. 오히려 한국에서 환전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차이가 안 나. 한국에서 했을 때 298,500원인가?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500원 정도 차이 나는 느낌이에요.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뽑을 수 있는 게 이 카시콤뱅크라는 거.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직접 뽑아서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30만원씩 뽑아서 쓸 거면 굳이 한국에서 환전 안 해와도 될 것 같다. 처음에 필요한 돈 조금만 해오고 여기서는 EXK카드로 뽑아서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카시콤뱅크 K뱅크에서 환전하는 영상 이거도 좀 도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환전 마지막 여기 방콕 제일 유명한 슈퍼리치 본점